저 오랜만에 엠파이어 토탈로입니다. 이번에는 후기 캠페인의 아프가니스탄을 해볼 거예요. 원래 플레이할 수 없는 국가고, 이것도 이제 맨날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해드리는 겁니다. 좀 어려울 것 같은데,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.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입니다. 일단 영토가 4개나 있어요. 4개나 있는데 지금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고, 안녕하세요. 다 따로 떨어져 있고, 그리고 군대가 지금 얼마 없어요. 다른 것보다 지금 군대가 엄청 없어요. 군대가 지금 이게 다예요. 이게 다고요. 그리고 페르시아하고 전쟁 중이고,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마라타 새끼들하고 또 전쟁 중이에요. 자, 우리가 지금 기술이 요렇게 지금 연결 그 연구돼 있고요. 우리가 쓸수 있는 전열 보병이 병영 단계까지는 없고, 교련학교 수준까지 가면 키질바쉬 머스킷 총병이란 게 있어요. 키질바쉬 머스킷 총병,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전열 보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, 이 게임을 쉽게 풀어 나가려 그러면은 요거를 주력으로 삼으면 돼요. 그 뒤에는 뭐 나오는 거 있겠나? 뭐 나오는 거 맞네. 이렇게 많은데 그냥 키질바시만 뽑으면 됩니다. 그러면 이김. 처음에 해야 될게 일단은 내각부터 바꿔야지. 범부정은 나쁘지 않네. 보수주의자 엄청 많네. 보수주의자가 하층민들한테 치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. 술탄은 티무르 1세. 역사적으로 이때 아프가니스탄이 되게 컸었나? 지금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요.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키질바시를 뽑을 수가 없어요. 그게 가장 큰 문제죠. 여기서 이걸 더 올려봤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. 키질바시가 안 나옵니다. 무조건 그걸 올려야 됩니다. 일단 지금은 교련학교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, 얘들은 경고봉이고. 닥터 총병은 명사수란 새끼들이 명중률이 35냐? 좋아 보이는데 별로 안 좋고요. 일단 주변에 전쟁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, 전쟁을 휴전 안 해주고 싶은데. 일단은 페르시아 안해주겠지 싶새끼들. 마라타하고도 안해주겠죠. 대체 안해주겠지.
수입 2531. 무역 이것도 그냥 신드 뚫리면 그냥 끝나버리겠네. 그죠? 미치겠네.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? 페르시아부터 밀어야 될까? 안녕하세요. 토탈을 한다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? 그렇군요. 토탈할 때는 토탈 안 할 때는 코도 뻥긋 안 하다 붙여서 그런 거 싶었습니다. 토탈하면 들어온 사람들 있거든. 폴스카가 세 방향으로 쳐맞고 있고요. 어떤 미친놈이 즐거운 남궁군을 사다냐? 이 새끼네. 새로 들어온 새끼네. 이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. 페르시아를 먹으면 앞으로 나갈 길이 있고, 페르시아를 못 먹으면은 이 게임을 이기는 건 되게 힘들다고 봐야 되겠나? 쟤들은 신드로 들어가고요. 마라타가 밀고 오면 어차피 신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. 우리한텐 동쪽보다 지금 서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. 씨발 새끼들.
페르시아를 치면 안 될까? 그냥 펀잡을 쳐야 될까?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파산이라는데. 니들 왜 안 해주는데? 돈 없다. 파산이다. 좆됐다. 좆됐지. 얘 지금 뭐 방법이 없는데. 방법이 없죠. 얘들은 또 키질바시를 뽑네. 상대적 박탈감 쩌네요. 파산이다. 이걸로 이걸 함락시킬 수 있을까? 파산이라서 아 타령도 일하는구나. 아, 저 새끼들은 처음부터 퀴즈바시가 있네. 난 없는데. 저 이게 될 리가 없죠. 그러면 아예 전략을 바꿉시다. 그냥 그 저거를 치는 것보다 내 생각엔 그냥 그 혼잡을 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좀 깝깝하네.
발상사 유나 말 마우디 우드레자 니칼라반디 발상사 유나. 이게 또 치냐? 지는 건 지는 건데 왜 튕기냐? 어, 깜깜한데? 씨. 전열보용 없다는 게 이렇게 큰 걸 줄이야. 다시 해보자. 시크 전사 14, 12, 18, 9. 14, 10, 21, 8. 저걸 어떻게 잡지? 자, 일단 안녕하세요. 일단 첫 턴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는데 오늘 학교 안 갔어요? 갑갑하네. 갔다 왔어요? 학교하고 집이 가까워? 아니면 다른 시에요? 고룩하네. 차 타고 그러면 버스 타겠지 아마. 그럼 30분에다가 걸어가는 게 30 걸어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이요? 그러면 걸어가는 게 1시간이야? 아 30분이야? 버스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야 돼요? 참 구로카 애들 쪽수가 200명이지. 아, 셔틀 타는구나. 학교가 언덕 높이. 고생합니다. 학부생 때가 좋은 거예요. 나도 학부생 때가 좋았는데.
그럼 쳐볼까? 페르시안 놔둬야겠어요. 그냥 번잡이나 치지. 이걸 진다고? 진짜? 저걸 줄 리가 있나? 학부 몇 학년이에요 지금? 아, 볼 때리네. 2학년이요? 아, 휴학 같은 건 아마 안 했을 거고, 그러면은 그걸 안 했으면은 지금이 몇 살이냐? 20살, 21살이겠구나. 젊은 시간을 달마시안 TV 같은데 버리지 말고 좀 더 생산성 있는 일을 찾아봐요. 아, 시크 머스키 조병이란 게 있네. 쟤들이 그래서 세구나. 직접 한번 싸워보자. 아니야, 그러지 않을 거야. 취향이 안 맞는 게임일 거야. 잠깐만요. 제한 없음 이제. 갑갑하네. 나는 나갈 길이 안 보여. 아, 잘 못해서. 그래요. 뭐 그렇다면 얘들은 성벽이 없네요. 성벽 있을 줄 알았는데 성벽이 없네. 자, 성벽이 없고 지원군이 이쪽으로 올 텐데 대포 가지고 한번 잘 쏴봐야겠지? 동생은 몇 살이에요? 동생은 고등학생이요? 저번에 뭐 게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. 쟤들은 무슨 깡으로 저걸 덤볐을까? 고등학생이요? 남동생? 쟤들은 건물을 안 쓰고 그냥 다 저쪽으로 이동해버렸네. 별로다. 안 싸워요? 동생하고? 나는 많이 싸운데. 엄청 싸워요.
누가 더 못된 것 같아요? 둘이 생각에 둘이 중에 누가 더 못된 것 같아요? 일단 제대로 둡시다. 아 그래요? 고등학교 때 그래요. 그 사춘기 때 그래요. 누나가 자리해줘야지. 지금 자리해주면은 커서 아마 대접받을걸. 얘들은 뭐 하는데? 크면 철 든다니까? 나이가 좀 들면은 신기하게 철이 들어. 난 아직 안 들었는데. 그럼 이제 아 그때는 누나가 참 좋았구나. 누나가 리에를 잘해줬구나. 그렇게 생각하겠지 언젠간. 한 3, 40년 뒤에 그럴 거예요. 아프가니스탄 고산병은 정말 화력이 죽인다. 뭘? 아 내가요? 아 아니야 난 지금 남들한테 보이는 거나 지금 이러지. 나 별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여. 지금 요즘 뭐하냐 얘들. 남자친구는 없어요? 전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. 없어요. 왜 없어요? 학부 다닐 때 꼭 많이 만나보세요. 학부 다닐 때 지나면 학부 졸업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만날 것도 그렇게 뭔가 좀 그 적당하지 않고 그래요. 학부가 제일 좋아요. 과외들 말고 다른 과외들도 좋고. 에 등신아 아군 사격하면 어떡하냐? 처리하고 관심이 없어요.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. 신기하게 사람이 때가 있는 것처럼 있잖아. 관심이 생겨 그러더라고요. 이것은 별로다.
자격증심이 좋지 않다. 얘들은 이렇게 배치하고 자 잘 잡고 있죠 그죠? 저요? 얘기를 고정적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재밌겠죠. 근데 내가 시청자 수가 확보가 안 돼.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별로일 거야. 얘기 잘하고 뭐 그런 거는 자신 있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죠? 이겼다 이거. 못된 새끼들. 북한고산 쪽은 진짜 진짜 세다. 네. 근데 이야기하는 게 즐거우면 내 채널 들어오면 나는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인간인간처럼 여기 항상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세요. 많이 들어오면 얘기할 기회가 있는 거지. 자, 아무튼 현잡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현잡 새끼들 망했습니다. 교련학교 생겼기 때문에 이제 키질밭인가요? 저거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아,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죠. 아. 마프간 그 페르시아를 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. 그죠? 훨씬 나은 선택인 것 같아. 다만 이제 이렇게 해도 여전히 이제 마라타가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는데. 아이고 이건 또 저항이 왜 이렇게 높냐. 마라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. 오늘 제가 이따가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. 아니다 30분만 더 하자. 자, 30분 더 하지. 자, 영상 끊죠. 30분 정도 더할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.